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47페이지 구분지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한다는 건뭘 구분한다는 얘기죠? 어딜 구분하냐면 땅 속에 특정층, 공중에 특정층을 구분해서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그 347페이지 보시면 법조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89조의 2. 289조면 89조고 290조면 290조지 왜 289조의 2냐? 없던 조문을 새롭게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9조와 290조 사이에 법조문 하나 껴넣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290조 넣어버리면 D조문도 싹 밀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이 이렇게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던 조문이 새롭게 신설된 건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80년대, 중후반 때, 아니, 80년대 초반 때구나. 우리나라에 새롭게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만든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땅 속의 특정층에다가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고가 철도를 만들어서 공중에다가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 새로 신설하게 된 것이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이란 땅 속에 특정층이나 공중에 특정층에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수목은 빠진다. 수목. 따라서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을 말하고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요 구분지상권 설정하고자 할때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다만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제외된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348페이지 오시면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분묘기지권도 최근에, 작년에,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메모 좀 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많아요. 자, 개념부터 볼게요. 자, 분묘기지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의 일종인 거죠. 다만 목적이 일반 지상권과 다른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이에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인 거죠. 그러니까 지상권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을이 자신의 선친을 모신 묘를 썼다. 그러면 을은 요 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토지 사용권이지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위한 취득 원인이 필요한데 원칙이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다면 그묘 소유자에게 무엇이 인정이 됩니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것이 대원칙인 거예요. 다만,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다면, 당장 분묘기지권을 가실 수는 없고요. 20년이 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남의 땅에다가 분묘를 무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 권리는
토지관한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 특약이 없는 경우죠. 임야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산에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팔면서 그 토지를 뭐 그 분묘를 이장한다. 철과 같은 분묘 처리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새로운 소유자에는 전 소유자에게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네 번째, 토지가 경매된 경우죠.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 소유자는 그 분묘에 대해서 분묘 기지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해요. 근데 교재 보시면 3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자에서 1.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자는 종손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취득시효든 뭐든 똑같아요.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묘의 소유자가 토지사용권인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가정의례 준칙에서 종손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분묘의 소유자는 형제들의 공동소유도 아니고 집안의 공동소유도 아니고 종손의 단독 소유인 것이고요.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서 종손만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니은번 공시방법이 나오는데,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없다, 등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공분이 존재하고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평장하거나 암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효력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묘를 뭐 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점이겠죠. 근데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묘가 있고 이렇게 묘 주위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봉분의 기지 부분, 봉분 밑바닥 땅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확장이 된다. 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장묘 등에 관한 법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법적,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묘를 신설하려면 또다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승낙을 받아야 되므로 합장할 수 없습니다.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따지지 않고 합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있다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1년 약정하면 1년이고 3개월 약정하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최단기간이 보장되지 않아요.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호하고 봉사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료죠. 지료해가지고 넘겨보시면 B와 C해가지고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상이긴 해요.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판례가 계속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었거든요. 자, 페이지 350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있거든요. 자, 지료를 우리 판례는 이제 최근에 줘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분묘기지권자는 지료 청구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B번 판례 볼게.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 시부터 분묘 기지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요겁니다. 자,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잖아요. 요때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냐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 시효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구라면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주면 되고, 분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좀 다르죠? 시기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C번 판례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기지권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년도에 중요한 판례가 두개 이루어졌고요. 조금 다르니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만약에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면 요 부분이 출제될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지상권은 끝난 거죠. 자, 지역권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역권을 들어가게 되면 또 시간이 좀 애매한데, 지역권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일단 지역권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지역권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권이 뭔지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지역권이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른 거죠.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그러면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죠. 법전을 보시면 291조죠.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지역권이 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는 이제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자, 을이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가지고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람으로써 갑의 땅을 통행하기로 하면 요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땅, 을의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땅, 요 땅이죠? 요땅 우리가 타인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는 거죠. 요것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편익이 필요한 땅, 지역권이 요구되는 땅, 요역지, 편익을 받는 땅이고, 지역권을 승인해 줘야 될 땅, 승역지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니까 요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35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기억입니다. 지역권자로 될수 있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요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가질 수 있죠?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익을 받는 요육지는 그림에 보다시피 한 필지 토지 전체입니다. 따라서 요육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야 되고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죠. 일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만약에 땅이 이렇게 하나 더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병의 땅이 있는데 병이 요 도로로 나가고 싶으면 을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병과 갑의 땅은 떨어져 있죠. 인접하지 않더라도 지역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니까 3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주의할 것은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타제도와의 비교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하단에 지역권을 성립해가지고 지역권은 법정지역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설정계약과 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다만 뭐는 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뭐 하게 됩니까?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요 지역권은 스스로 뭐 하지 못합니까? 점유하지 못하죠. 을이 갑의 땅을 다닌다 그래서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지역권은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역권을 취득시효하려면 등기해야죠. 자 넘겨보시면 존속기간과 지료가 나오는데 존속기간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권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지료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종류가 나와 있는데 편육의 종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 상관이 없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지역권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지역권이라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지역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류는 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넘겨보신 우측에 성질이 나오죠. 비베타상이죠. 자 보시면 지금 우리 이 갑의 토지에 지역권이 있더라도 병도 중복해서 갑의 토지에 지역권을 가질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객체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베타성이 없는 거죠. 비베타성을 띄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땅은 갑을 병이 함께 사용하게 되니까 공용적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종성이 있습니다. 부종성. 자, 이런 거죠. 지금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다면 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만약에 요육지상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 을이 만약에 요육지상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갑니다. 이게 뭐죠? 수반성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불가분성 해가지고 354페이지에 법조문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불가분성이라는 게 결국은 뭘 말하냐면 다수 당사자 문제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
소멸이나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취득이나 소멸, 억제와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소멸과 취득, 억제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몇 사람이요? 전원이. 이렇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법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293조 1항은 결국 뭐냐면 한 사람이 소멸시킬 수 없어요.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따져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55페이지 용수지역권 나오는데 가입표 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공동 사용해가지고 공동으로 쓰고 쓰는 거 가능하고 쓰면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승역지 소유자 의무가 나와요. 기업, 부작위. 갑은 을이 다니도록 냅두면 그만인 거예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과 을의 특약으로 갑이 을에게 공작물 등의 설치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의무는 그 특약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토지 소유권이 정에게 양도가 돼서 정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을에게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 정이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요 분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일방적으로 넘겨주는 위기를 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디 넘기시면 소멸,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이 한번 읽어보시면 바라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나오는 특수지역권도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 특수지역권은 마을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이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하단에 문제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용역지 소유자는 을이죠.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갑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를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위기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이지, 을이 갑에게 위기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좋은 문제는 아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358페이지 전세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